안녕하세요.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 순직해병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작성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저희는 고 최해병 순직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해병대 예비역들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의원님께서는 크게 감격하시면서 앞으로 바뀌게 될 우리나라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셨을 겁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미래는 적어도 대통령이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번 오늘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지향해온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개월째 수사가 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공수처는 김계원 사령관 한 명 조사하는데 거의 한 달을 소모하고 있는데 과연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수많은 그 관계자들을 언제 다 수사하겠습니까? 공수처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사건이 송부됩니다. 대통령실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검찰과 경찰이 과연 공정하게 사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금은 특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 야당이 독점하였다는 정부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면 야당이 2명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변협과 대통령이 특검 임명에 관여합니다. 대한변협 지도부에는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도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야당이 특검 임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 경찰, 검찰의 수사는 오래 걸립니다. 이대로 가면 해를 넘길지도 모르고 반면에 특검은 법정기간 3개월이면 수사가 끝납니다. 의원님들, 경제위기, 저출생, 연금개혁, 안보위협 등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진상을 규명하고 진짜 국익과 안보 문제에 집중하려 한다면 길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서북도서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인 해병대는 지금 수사 대상자들이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군대가 됐습니다. 지금 서북도서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어떤 군인들이 이런 지휘관들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순직 사건의 진실을 빨리 밝혀서 마무리 짓고 집권 여당으로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우리 국민과 해병대는 의원님의 양심을 믿습니다. 2024년 5월 28일 최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해병대 예비역 일동.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는 해병대 예비역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지금까지 시도해왔고 몇 분은 또 뵙기도 했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만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아마 국회 의사당 본청 앞이나 뭐 그 내부에서 의원들 입장할 때 저희가 호소 드리는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계속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